안녕하세요. 영어 얘기하는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유튜브 강사,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문장의 오형식 공부하지 마라. 제발, 시달리기 없는 문법 공부하지 마라. 네, 오늘은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이 문장의 오형식입니다. 문장이 여러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하여 이 문장의 오형식을 공부 안 해도 되는 이유를 한두 가지 정도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영상을 현장에서 지금 강의하시는 영어 선생님이나 뭐 기타 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문장의 오형식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 좀 누가 한번 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내가 틀렸구나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바꿔먹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문장의 오형식 공부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문장의 오형식을 한번 쳐볼까요? 제가 문장의 오형식을 여기다 친 이유는 대체 다른 선생님들은 문장의 오형식을 이렇게 올려놨죠?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시잖아요? 문장의 오형식 이렇게.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문장의 오형식을 올려놨는데 왜 대체 뭐 때문에 문장의 오형식을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이렇게 쳤어요. 근데 이 지금 선생님 조회수가 29만회잖아요? 3년 전에 올려놓으셨나? 제가 이제 이 선생님이 겁먹지 말고 조회수가 가장 정신 많잖아요. 바짝 이거 예쁘게 똑바로 생기셨다, 해보고 선생님. 근데 이 다음 문제 선생님 봐. 영상을 제가 한번 너무 틀어봤어요. 복잡해 대체 보이는 뭐거 때문에? 아니야? 이 너무 선생님은 대체 뭐 때문에 심플한 문장의 말인데 오형식을 영어 배워야 공부 너무 한다라고 어려워 그렇게 보이고 주장을 나는 하시고 공부 너무 어려워 보이는 올려놓았는지. 거야. 근데 그러니까 곰곰이 나는 들어봤는데, 영어를 따끔따끔 배우고 싶지 이유가 않아. 없어. 왜 배우시기들은 들어야 어? 되는지 이유가. 아빠 이유가 안 나와. 나는 진짜 어려운 거. 지금 이렇게 얘는 설명을 진짜 쉬운 해가지고 거 이제 같아. 문장의 오형식 구별하는 다음에 몇 이유가 형식이 있는데, 들어가 있지? 그렇지? 이 형식이 공부해야 있고 될 이유는 말씀을 안 주어가 하시고 써져 그냥 있고 가르치시네? 하나 조금 근데 더이 심화를 선생님만 그런 해주면 게 아니라 대부분의 너가 심화를 선생님들이 해주면 문장의 오형식을 왜 가르쳐야 쓰는 되는지, 이유가 왜 있다. 공부해야 그렇지? 되는지 이유를 오?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나는 가르치네? 근데 MU야. 저도 그랬던 것 조금은 같아요. 나의 저도 약 강의 강사야. 7년차까지는 즉, 분명해요. 제가 형식 우리, 나누는 건 좋잖아. 제가 이제 원래 우리 성인들이나 회사에서 대학생을 배웠어. 강의를 했었거든요. 어떤 아이는 근데 그때는 누구더라? 저도 혹시 문장의 아니고 오형식을 혹시 아니고 빤빤스럽게 아무 조회수 생각 그거를 없이 열심히 가르쳐 배웠는데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 제가 쓰여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이게 시작한 이게 이후로 안 쓰여. 아이들에게 가르치다 어떻게 보니까, 하냐면 내가 대체 우리나라에서 문장의 배웠는데 오형식을 왜 가르치고 있지? 일단 이렇게 쓴 모도 나눠가지고 없는 것을 그걸 이제 이런 공부가 생각이 되는 다음에 들어가지고 나눠가지고 제가 이제 있어요. 문장의 실무자를 오형식을 위해서 강의를 하지 얘기가 않았던 편한 것 거야. 근데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학교는 이 말씀드리지만, 이 한국어 영상을 학생들은 시청, 제 무거워 영상을 문장이요. 시청하고 있는 주어 문장 선생님, 이거 우리가 학부모님, 기타 적잖아. 학생들, 대체 문장의 아니야. 오형식을 왜 우리도 미국 구별해야 사람들처럼 되는지 똑같이 누가 처음에 말을 알려주시면 배우는 거야. 미국 감사하겠습니다. 애들은 또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제니 월드시라는 분인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어 영어학원에서 일하다 보니 저도 문법 위주 설명을 하게 되었지만 실전이 중요하지요. 지금부터라도 바꿔야겠어요.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 주셨죠. 근데 문장의 형식은 알아야 될까요? 4, 5 형식은 알아야 해석이 되겠죠.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려 주셨어요. 저, 이 선생님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달아놨잖아요. 4, 5 형식 알아야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을 알아야 4, 5 형식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답글을 달았는데, 우리 선생님은 왜 4, 5 형식은 알아야 해석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참 궁금한데요. 자,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이유, 문장의 5 형식 구별해봐야 영어 도움에, 성적에 1도 도움이 안 된다. 그 이유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문장의 오형식이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저도 공부할 때, 해석도 안 되면서 막 문장의 오형식 이것도 공부하느라 쇠가 빠졌던 그런, 봐봐요. 쇠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쇠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지금, 제 돈을 받고 가르쳤던 선생님, 만나면, 한 소리 해주고 싶은데, 왜, 그때 저 돈도 없었는데, 이런 시달리기 없는 강의를 해 주셨습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데, 근데 이 선생님만 그러는 거 아니죠? 그죠? 모든 선생님이 문장의 오형식을, 아무 생각 없이 강의를 하고 있죠. 이게 문장의 오형식입니다, 여러분이. 영어에서 여러분, 부사고, 그 다음에 부사절은 문장의 형식을 구별할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의 종류. 대표적인 여러분, 부사고가 전명고요. 이 전명고를 빼고 문장의 형식을 구별합니다. 자, 필요가 없고요. 자. 첫 번째, 문장의 오형식을 구별 안 해도 되는 첫 번째,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음 문장을 보고 지고 다음부터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구별하시오라는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아이들을 강의를 한 지가 한 15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15년. 근데 제가 제 주위에 학교에서 이 문장의 오형식을 구별하세요라고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뭐가 나왔냐면, 이 4형식과 5형식을 여러분 해석상 구별하세요라는 문제가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만 하면 여러분 4형식과 5형식 충분히 구별할 수가
제가 문장을 이렇게 세 문장 정도를 가져와 봤습니다. 왜 가져왔냐고요? 아까 우리 구독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도 사형식과 오형식을 알아야지 해석을 할줄 알겠죠라고 그 댓글이 있었죠. 한번 갖고 와 볼까요? 자, 이 문장이잖아요. 이렇게 사, 오형식은 알아야 해석이 되겠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거 일형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써놨잖아요. 일형식, 사형식, 오형식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우리 학생에게 야 이거 일형식이야, 이거 사형식이야, 그리고 이거 오형식이야, 이거 해석 한번 해봐. 자, 우리 아이한테 이걸 해석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혹시 제 말에 의의가 있는 분은 좀 말씀해 보세요. 이거 일형식이다니까요. 사형식, 오형식. 해석하라고요. 형식 알았으니까 이제 이게 사형식. 오형식 썼으니까 해석해 보라고요. 학생들한테. 못하죠. 여러분, 영어의 기본은 여러분, 형식이 아닙니다. 영어의 기본은 뭐요? 해석입니다. 해석. 우리가 이게 해석이 될 줄 아니까 여러분, 이게 사형식이고 이게 오형식이고 찾는 거예요. 뭔, 아, 좀 말을 좀 심하게, 뭔 이거 선생님 뭔 개지랄입니까? 이거 막말로. 진짜 시달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뭔가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시는 분이 없다니까요. 습관적으로 이걸 내가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나도 이것을 가르쳐야지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다니까. 한번쯤 생각해봐요. 이걸 대체 왜? 대체 일형식도 오형식까지 왜 알아야 되는지 누가 제발 말씀 좀 해 주시라니까요. 예? 뭐 일형식과 뭐 일형식부터 뭐 삼사형식을 형식을 구별해야지 문장이 보여? 문장의 구조가 보여? 나 가르쳐 주잖아, 이게 오형식. 해석해 보라고. 문장의 구조를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영어의 기본은 해석입니다. 해석. 해석이 됐을 때 모든 형식이 보이고 영어가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잘데기 없는데 여러분의 돈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구문독해 공부하신 분, 이거, 뭐,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 이거 다 알고 있으신 분, 뭐, 문장이 길다라고 뭐 하겠지만, 그 전명구 다 들어갔잖아요, 전명구. 이거요. 제 문장의 오형식, 열심히 공부하신 분은 이 정도 문장은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걸 누군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문장이 길어봐야 오형식 안에 들어가. 근데 오형식 알면 해석이 되냐고.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이런 시잘뜨기 없는 문법 공부하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장의 구조가 보이거나 해석이 잘 되거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쿠키 영상으로 댓글을 한번 봐봤습니다. 와, 진짜 문장 형식 아무리 해도 몰랐는데 바로 이해가 됐다. 그래서 이해가 되니까 뭐 해석이 잘 되디? 와, 이거 보고 이해했어요. 기말고사 잘 보고 올게요. 미친놈아,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니까. 15년 동안 내가 강의를 했지만 이게 중학교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었다니까. 서른 중반되어 영어 공부 기초부터 다시 시작한 직장인입니다. 이분 죄송하지만 이런 공부하잖아요. 영어 탈출 못합니다. 100% 장담합니다. 학원 시험에 환장하겠습니다. 학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학원 시험에 나와가지고 뭐 어쩐다고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지 환장하겠네요. 진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댓글을 이렇게 딱 다는데 다 이렇게 씨알뜨기 없는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